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지금 어마무시한 화장을 하고 여러분 앞에 덕하니 나타났는데 저승사자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나름의 커버 메이크업까지는 아니고 어떤 화보를 보고 좀 영감을 받아서 좀 그 화보와 비슷하게끔 하면서도 또 제 눈과 피부 상태에 맞게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영감을 받은 메이크업은 요 메이크업입니다. 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대체 뭘 보고 뭘 따라했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 알아요. 저도 메이크업을 마치고 나서 놀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도 안 닮을 수 있을까? 같은 거라고는 지금 립 컬러밖에 없네요. 아리아나 그란데와 맥이 콜라보했었던 비바글램 립스틱 화보 컷이고요. 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바르고 있는 이 립스틱이 비바글램 아리아나 그란데 컬러라는 맥 립스틱입니다. 해 직구로 구입을 했고요. 직구로 도착을 하자마자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미안해 너무 양심 없죠. 같은은 아니고 일단 비스크무리한 그런 화장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나름의 커버 메이크업, 아니고 인스파이어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적당히 좀 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일광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일광 느낌의 제품을 쓰면 단점이 뭐냐면 여름에 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프라이머 기능하고 이제 펄 베이스 기능이 동시에 있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프라이머니까 이렇게 동글려가면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뭔가 엄청 지금 번쩍번쩍거리고 있어. 그리고 파운데이션 사용할게요. 쉐이머러 퍼프에다가 미스트. 사실 아리아나 그란데는 피부가 굉장히 탠한 느낌인데 저는 굳이 탠한 느낌까지는 안 낼 거고 그냥 눈화장하고 립 메이크업을 주로 따라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아 그래, 저 오늘 그래서 일부러 렌즈도 굉장히 진한 갈색 렌즈 꼈어요. 남은 걸로는 목도 쓸어줍시다. 겁나게 하얘졌어 지금. 그리고 화장을 보시면 섀도우가 좀 붉은 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붉은 톤의 섀도우를 사용해 줄게요. 일단 키코 제품. 여러분 손가락 오해하지 마세요. 펄베이스 일단 발라주고 문샷 젤리팟 제품 살짝 찍어서 이렇게, 그리고 약간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아이라이너들로 그라데이션을 마저 해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로떡 쌓아주듯이. 그리고 진한 브라운 펄 펜슬로 아이라인 따줄게요. 사실 까만 걸로 한 번 더 할 거긴 한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라고 점막 쪽이랑 속눈썹 부분 더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언더 점막도 그대로 이걸로 채워주세요. 저는 언더라인을 채우면 사실 눈이 되게 작아 보여서 언더 거의 안 채우는데 이 화장은 언더가 채워져 있어서 오늘 살짝만 그려주려고. 나는 채우면 답답해 보여 눈이. 저만 그래요? 그리고 부드 라이브 1번에 있는 약간 붉어죽죽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요거 사용해 줄게요. 빨개지고 있어. 그리고 나 지금 뭐가 이상하게 했대. 눈썹을 안 그렸잖아. 에이, 눈썹 그리겠다. 이게 아리아나 그랜데가 눈꼬리가 처지게 그려요. 보통은 되게 일자라든지 아니면 눈썹선을 되게 올려서 그리는데 아리아나는 되게 처져 있어. 너무 좀 두껍게 그려졌긴 했는데 넘어갑시다. 귀찮아. 버샘하고 쉬에무라 아이라이너로 라인 진하게 그려줄게요. 일단 펜슬 라이너로는 점막하고 약간 스머지 효과 주는 용도로 쓸 거고 제대로 된 아이라인은 쉬에무라 펜라이너로 진하게 그려줄게요. 3컨셉 아이즈 싱글 섀도우로 좀 음영을 적을게요.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뭐 여기서 더 한다고 뭔가 해결될 것 같진 않네요. 그냥 합시다. 마스카라질 합시다. 열심히. 그리고 속눈썹은 굉장히 과한 미국 언니 느낌 확확 나는 속눈썹 붙여줄게요. 와, 이 속눈썹 진짜 크다. 엄청 길고 풍성하네요. 엄청 부담스럽고 좋은데? 싫네. 오늘 망했어. 오늘 메이크업 망했어. 거의 부채급인데요, 오늘 거는. 내가 생각한 화장은 아니지만 뭐 여기서 더 건든다고 답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화장 노답. 지금 눈화장 노답이에요. 아리아나 그랜데는 쉐딩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그냥 투쿨포스쿨 제품을 사용할게요. 자가절한 머리머리! 그리고 더밤 하이라이터로 이 볼부분 광을 약간 윤광이 아니고 그냥 진짜 빛광 있죠? 이런 하이라이터 광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비바글램 립스틱입니다. 오늘은 이 립스틱 바르려고 메이크업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31,900원에 위메프의 비바글램 립스틱 7종 모음전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예쁘디. 아리아나 그랜데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보라색 플럼 컬러. 완전 좋은데. 오늘 메이크업의 종착력 립스틱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뭔가 좀 뭉치는 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색은 예쁘다. 어때? 귀신 같고 좋은데? 뭐야 이 저승사자. 널 데리러 왔다. 완전 저승사자인데 이거? 아니, 생각보다 되게 저승사자 일이네요. 근데 뭐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마도요. 배경도 되게 시꺼매가지고 더 저승사자봤네. 짠. 전혀 아리아나 그란데 메이크업 같지 않은 아리아나 그란데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는 커버 메이크업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1도 안 닮은. 오늘 또 뷰티 영상 봤으니까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더 연한 화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곧 만나요.